자, 인사하실까요? 자, 하나 둘. 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팀 다니엘의 다니엘 이지율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어깨 운동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늘 그렇습니다. 네, 늘 그렇다고 하니까. 한결 같은 여자죠. 네, 절대 변함이 없네요. 그러면 운동하시죠. 네, 운동 들어갈게요. 첫 번째 운동으로는 하려고 했더니 저기 유현님 한 분이 갑자기 낚아채셨고 우리는 자세를 바꿀 테니까 이거 그렇게 들어. 비키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이거. 아니, 우리 선생님이라서. 그러니까 비켜 이거잖아. 자, 이거 마이크 좀 들어주고. 뭐 프레스 하실 겁니까? 모자 벗겠습니다. 여기서 촬영하실 거예요? 아니 괜찮아. 이렇게 찍으면 모자가 거추장스러워져서 깔딱깔딱. 자, 가볍게 프레스를 찍고요. 자, 스미스 머신을 이용해서 밀리터리 프레스, 어깨 전면, 측면 모든 걸 다 쓰는 운동이 진행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운동을 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요추 부분을 밀어주고 흉곽을 밀어준 상태로 자세를 잡고요. 복부가 밀어지지 않도록 앞에서 복부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 되면 허리가 꺾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면서 이 부하가 허리로 가면서 어깨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허리가 꺾이는 운동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늘상 얘기했다시피 항상 바벨 밑으로 팔꿈치가 무게를 받쳐주셔야지만 어깨 근육을 직접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여기는 항상 신경을 써주시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 자, 둘. 자, 셋. 부드럽게 끝까지 밀어서 어깨 근육 짜주고 늘려주고.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오케이. 자, 여덟. 자, 아홉. 어깨 들썩거린다. 자, 열. 오케이. 걸어주고. 자, 하면서 이렇게 어깨가 들썩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어깨를 들썩이게 되면은 우리가 쓰는 근육이 여기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삼각근이라는 이 근육을 써야 되는데 들썩이는 동작 자체를 쓰게 되면 승모근이라는 근육을 쓰게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될 타겟 머슬에서 멀어지고 딴 근육을 쓰는 거기 때문에 들썩이는 동작을 줄여야 돼요. 만약에 들썩이는 동작을 줄이는 게 어렵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항상 어깨를 뒤로 한 바퀴 돌려서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게는 어때? 좋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세트 오늘 좀 생각보다 날이 춥기 때문에 워밍업을 한 두 번째까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 번만 더 들어갈게요. 아닌가? 꽃쌤이 아닌가? 꽃쌤. 꽃쌤이에요? 더하기 빼기 쌤 꽃쌤. 자, 복부 잡아주고. 자, 부드럽게. 네. 속도가 빠른 거는 고급자가 아닌 이상은 관절을 쓸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속도는 항상 좀 부드럽게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하는 거고요. 뭐 요거는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인가?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아홉. 자, 열. 자, 하나. 둘. 끝까지 밀어주세요. 셋. 천천히. 자, 넷. 자, 다섯. 끝까지 밀어줘. 여섯. 밀어서 힘 주고 그 다음 늘려줘. 여덟.
자, 아홉. 오케이. 마지막. 열. 오케이. 자, 좋고. 밀어서 넣어주고. 오케이. 자, 이제부터 무게를 하나씩 추가하도록 할게요. 무거운 것 같긴 한데. 물 좀 마시고 스트레칭 좀 해주고. 저 지금 이제 2.5kg짜리로 원판 하나씩 꽂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뭐 컨디션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좀 오늘따라 조금 몸이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무게를 조금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들 같은 경우는 이 스미스 머신의 장점은 과하게 차이 나지 않는 이상 이 원판 하나 정도 차이는 무게 차이가 심하게 나진 않아요. 그래서 한쪽만 꽂고 운동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요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일단 지금 2.5kg 양쪽을 꽂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항상 허리가 꺾이지 않고 요추 부분이 꺾여지도록 해주시고요. 자, 잡고 손목 정렬해주고 팔꿈치를 무게 받치면서 어깨 근육을 충분하게 늘려주고 팔꿈치 밀어줘서 어깨를 수축해주고 자, 둘 자, 셋 자, 넷 흉곽 자체를 들어줘야지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해주고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오케이 자, 열 자, 아직 충분히 힘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자, 하나 오케이 손가락 자체는 힘 빼주고 팔꿈치로 받쳐 둘 넷 자, 셋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넷 그렇죠 자, 다섯 네, 계속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오케이 자, 아홉 오케이, 자, 하나만 더 가자 자, 열 쭉 밀어주세요 오케이, 자, 걸고 걸어, 돌려 자 힘들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20개는 했어요. 자, 정확한 자세로 해서 20개 정도 했다면 이 무게는 충분한 무게지 무거운 무게가 아닙니다. 항상 사람들이 이제 무겁다라는 개념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정확한 자세로 지금 20개 정도는 했잖아요. 이건 충분한 자세, 충분한 무게. 무거운 무게가 아니야. 무거운 무게란? 무거운 무게란 내가 정확한 자세로 8개에서 10개도 못 들 정도의 무게면은 일반 남자들한테는 무거운 무게,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들한테는 12개 이상도 못 들면은 무거운 무게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고 운동을 하신다면은 무게 자체를 설정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1kg짜리만 들고 운동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무게 올려도 되는 거고 안 올려도 뭐 바꿀 수는 있는 건데 그 스펙트럼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내가 몸에서 받아들이는 운동 성능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몸에 열좀 올랐으면은 자, 네 번째 세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무게를 올린 상태로 제가 봤을 때는 다섯 번째 세트는 무게 올려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대로 유지하고 갑니다. 자, 허리 꺾이지 않도록 신경 써주고 흉곽 들어주고 오케이 고! 자, 하나 만세가 아니라 팔꿈치를 밀어주는 자세 둘 자, 셋 자, 넷 자, 계속해서 다섯 자, 여섯 자, 보면은 계속 수직선상으로 내려오죠? 일곱 그래서 항상 손목과 팔꿈치는 수직선상에 여덟 그래야지 어깨한테 직접적으로 타겟을 줄 수 있습니다 아홉 자, 치지마 끝까지 밀어서 찌어 짜줘 자, 열 그렇지 늘려주고
자, 하나. 오케이. 자, 둘. 아직 충분히 힘 있고. 오케이. 혼자 힘 있어. 자, 셋. 그렇지. 자, 넷. 자, 충분하다. 계속 가보자. 자, 다섯. 오케이. 자, 계속 여섯. 고. 오케이. 고. 일곱. 자, 고. 여덟. 두 개 더 할 수 있다. 자, 고. 아홉. 오케이. 하나 더 할 수 있어. 충분히 힘이 있어. 오케이. 자, 13에 걸어주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한 것대로 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힘을, 무게를 더 쓸 수가 있는 상태라서 무게를 체인지 할게요. 어? 이거 어떻게 했죠? 자, 이제 한쪽 당 5kg씩 원판을 들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많이 무겁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봤자 2.5kg씩이에요. 충분하다는 거죠. 자, 이제 나시를 입고 이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어깨에 근육 라인을 굉장히 뽐내면서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근육 라인 뽐낼 게 없어서. 자, 스트레칭 항상 꼭 해주시고요. 스트레칭과 물은 필수입니다. 필수. 물 같은 경우는 회복력도 굉장히 증가를 많이 시켜주고 성장에도 굉장히 촉진하는 덕이기 때문에 꼭 물을 섭취하시길 권장을 해드릴 거고요. 자, 다섯 번째 세트 들어가도록 할게. 무섭다. 자,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오케이. 자세 잡고 허리 꺾이지 않게 요추만 잡아주고 흉곽 들어주고. 흉곽은 앞으로 내밀지 말고 약간 뒤쪽으로. 그렇지. 시작. 자, 하나. 오케이. 자, 둘. 오케이. 자, 셋. 그렇지. 자, 넷. 계속 수직선상에 맞추면서 어깨만 집중적으로. 자, 다섯. 오케이. 자, 여섯. 오케이. 이때 항상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신경 써주고요. 일곱. 그렇지. 가자. 자, 여덟. 오케이. 자, 아홉. 오케이. 자, 열.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더 가자. 하나. 고. 자, 둘. 고. 가자. 셋. 두 개만 채우자. 자, 넷. 끼약. 그렇지. 비명은 끼약이지. 자. 오케이. 걸고. 자, 방금 전에 2.5kg 아래로 꽂았을 때는 20개는 충분히 됐었는데 5kg로 변환하고 나니까 15개를 지금 겨우 하죠. 이럴 경우는 몸 컨디션이 괜찮다면 유지하는 걸 권장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거는 이렇게 한쪽만이라도 무게를 바꿔주게 된다면 굉장히 효과를 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네. 물 좀 마시고 스트레칭 좀 해주고. 자, 지금 보시면은 양쪽의 무게가 틀리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틀려도 스미스 머신 자체가 양쪽 끝에서 얘가 잡아주기,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무게 차이를 한쪽이 쏠린다는 느낌은 절대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스미스 머신 자체가 뭐 이 기구가 좋다라는 것보다 이 스미스 머신의 운동에서 할 때는 이 정도의 무게 차는 두고 약간 미세하게 무게 조절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나의 팁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진행해 볼게. 준비해주고. 항상 무게를 들다 보면은 굉장히 힘이 들다 보니까 허리를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흉곽이 배가 앞으로 나간 느낌이 아니라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약간 뒤로 살짝 누운 느낌을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척추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가 될 겁니다. 자, 들고.
자, 준비 시작. 고. 하나. 자, 복부 안 나가도록 잡아주고. 자, 둘. 자, 셋. 그치. 자, 넷. 오케이. 자, 다섯. 아직 충분하다. 자, 여섯. 자, 일곱. 오케이. 자, 여덟. 오케이. 자, 아홉. 오케이. 계속하자. 자, 열. 고. 오케이. 자, 하나. 쭉 밀고. 자, 둘. 충분해. 자, 셋. 밀어야지. 자, 네. 아직 힘이 남아있어. 쭉. 오케이. 자, 다섯. 자, 쭉. 밀어주세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휴식을 취하고요. 다음 운동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동은 오늘은 좀 덤벨 레이즈류를 운동을 좀 많이 하게 될 거라서요. 그래서 지금 했던 프레스류는 여기에서 끝낼 거고 이제 컴파운드 세트법으로 레이즈류 운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해주고 잠깐, 내가 1kg짜리 갖고 왔어. 아, 왔어. 중요한 게 뭐가 있다. 칠리 소스가 칠리 소스. 어? 근데 칠리 소스 뭐 한 두 개 먹으면 2만 원이니까. 칠리 소스 값이 많이 들지. 섬세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1kg짜리를 챙겨왔어요. 자, 처음 시작은 여기 2kg짜리로 사이드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어서 곧바로 1kg짜리로 사이드 같이 무게를 변환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 잡고 자, 사이드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작. 자, 하나, 치지 말고. 자, 위에서 잡아. 둘. 오케이. 자, 셋. 자, 넷. 오케이. 다섯. 오케이.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오케이. 자, 열. 오케이. 자, 하나. 오케이. 자, 둘. 최소 수평선까지 어깨랑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이 수평선까지 위치를 맞춰주면 도움이 많이 받아요. 자, 위에서 튕기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만 더 하고 하나, 마지막, 둘. 이렇게 1kg짜리 바꾸고 자, 똑같이 하나. 자, 좀 짧게 움직일까? 둘. 위에서 셋, 넷. 너무 튕긴 거 죽이고 다섯. 그렇지. 자, 여섯. 오케이. 일곱, 너무 많이 떨어지지 말고. 여덟, 오케이. 떨어지지 마. 아홉. 자, 열. 천천히. 하나. 그렇지. 좀 더 위로 올려.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여섯. 자, 일곱. 여덟. 자, 아홉. 자, 열. 오케이. 휴식. 자, 이렇게 해서 부분 구간 반복을 해주는 펌핑 사이드를 같이 이제 통해서 운동을 해주게 되면은
자극을 동시에 두 가지 형태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죠. 자, 이번에는 2kg짜리가 생각보다 가벼워 보였기 때문에 3kg짜리를 올리도록 할게요. 자, 3kg짜리 챙겨올게요. 마음이 비뚤어서 그래. 그건 또 모르겠네. 마음가짐을 정리하라고 할게요. 마음가짐이 올바르면 자국이 안 비뚤어져. 올바르신가요? 저 많이 비뚤신 것 같은데? 저는 올바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3kg짜리 들고 사이드하고 자, 시작하시죠. 자, 하나, 자, 둘, 이렇게 균형 맞춰. 자, 셋, 뭔가 삐뚤어. 넷, 몸이 지금 골반이 틀어져서 그래. 다섯, 자, 위로 들지 말고 옆으로. 여섯, 오케이. 자, 일곱, 옆으로 밀어주고. 자, 여덟. 자, 힘의 방향은 위로 가는 형태가 아니라 옆으로, 내 몸에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자, 오. 자, 열. 자, 하나. 자, 둘. 자, 셋. 위에서 잡아주고 그대로 돌려주고. 넷. 자, 다섯. 위에서 잡아주고 끝까지 늘려주고. 자, 여섯. 오케이. 자, 일곱. 오케이. 자, 여덟. 자, 아홉. 자, 마지막 하나 더 채우고요. 자, 열. 오케이. 자, 1kg짜리 들고 부분 구간 반복 운동, 펌핑 운동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조금 더 올려. 둘, 치지 마. 셋, 올렸다 늘림. 넷, 좀 더 올려. 다섯, 팔꿈치 위치를.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자, 둘, 저거 찍어주시면 안 돼요? 셋, 넷, 자, 다섯, 자, 여섯, 일곱, 좀만 더, 여덟, 오케이, 자, 아홉, 열, 오케이. 자, 늘려주시고. 자, 지금도 보면은 3kg로 20번 정도 힘들게 했죠. 자, 이 정도면 적당한 무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kg도 가능하다 될까요? 되죠. 20개를 정확하게 못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보면은 3kg도 충분히 20번을 했기 때문에 4kg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대신에 뭐 숫자는 당연히 떨어질 수는 있죠. 꼭 20개 채워야 될 필요성 없어요. 그 해당되는 7, 자, 8, 자, 9 하실 때 견봉은 눌린 상태 유지하고. 하나 더 올려. 둘, 셋, 더 위치 없다. 넷, 다섯, 여섯, 자, 7, 8, 자, 9, 마지막 10. 오케이. 얼쑤. 자, 스트레칭 좀 해주고. 자, 계속해서 지금 한 세트를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스트레칭 더 해줘. 4kg 유지할 거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할 것 같아. 무게를 5kg로 올릴까? 아니요, 4kg가 딱 좋은 것 같아. 지금 이 상태로 굳이 보자면은 전 6kg도 가능하고 8kg까지 만약에 들어갔다고 치면은 사이드를 8kg까지 못 치라고요? 네. 이러고 다니는. 전
좋아요. 어깨 뻥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피규어를 도전해보는 거지. 다음번 물을 마셨고. 바쁘시네요. 운동도 하시고 카메라도 자 이제 4kg짜리 들고요. 사이드 들어갈게요. 그만 오셔야지. 자 흉강 내밀어주고 자 마지막 세트 준비 시작. 하나 자 둘 오케이. 항상 이 견봉은 눌려있는 상태에서 셋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 몸에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힘의 방향 바깥쪽으로 여섯 오케이. 자 일곱 오케이. 자 여덟 오케이.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그 조금 스피드 올릴게요. 힘 빠졌을 땐 스피드 올려서 둘 오케이 셋 넷 다섯 고 여섯 고 일곱 고 여덟 좀 더 사이드 아홉 자 고 열 오케이 자 1kg짜리 들고 다리 펴자 자 항아리 좀 멀리 듣고 자 하나 앉아 둘 더 위 셋 넷 더 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좀 더 열 하나 고 둘 고 세 고 네 고 다섯 고 여섯 고 일곱 고 여덟 고 아홉 고 열 자 이렇게 해서 사이드는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프론트 들어갈게요. 프론트도 마찬가지로 컴파운드 세트법으로 해가지고 방금 전에 했던 사이드랑 같은 운동 스타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여기 운동하면서 근육통이 통이 생기는 거 이게 상대적으로 운동을 잘한다는 소리겠죠. 근육통 생긴다는 건 본인 긴장도에 따라서 근육통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근육통이 없다가 시간 지나면서 근육통이 생기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은 운동을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도 있는 게 가장 큰 확률이지만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육통은 원래 그 감도가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그 통증에 대한 감도가 낮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그 통증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통증이다라고 인지를 못 해버려서 그 감도가 떨어진 건데 이제 이게 계속 통증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에서는 그게 아예 통증이라도 알게 돼서 이제부터는 그거를 이제 근육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 근육통이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운동 후에 근육통보다는 운동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극도를 많이 따지는 편이에요. 이게 자극도가 안 오게 되면은 운동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프론트 들어갈 거고. 자, 다시 2kg부터 시작을. 자, 프론트는 자세는 사이드하고 똑같이 자세 잡고 흉곽도 내민 상태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허벅지 앞쪽으로 편하게 손등이 보이도록 모아주고. 자 이렇게 모아줬을 때 보면은 손 모양은 자연스럽게 굽혀지게 돼 있어요. 지금 어깨서부터 손목까지 있는 이 모양 그대로 정면을 향해서 밀어 올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 앞에서 쭉 밀어주는 느낌. 그렇지. 자 둘
자, 셋. 그렇죠. 앞으로 밀어 올려줘. 자, 넷. 밀어 올려줬다. 충분한 끝까지 늘려줘. 다섯. 자, 그래서 이렇게 전면 근육. 자, 화면으로 보면은 이쪽 근육 보면은 여기 이렇게 늘어나주고 그대로 여기를 당겨주는 거야. 얘가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근육을 이렇게 당겨주는 느낌으로. 자, 이제 열. 이때 흉곽이 안 나가야 돼 있으면 이 근육을 늘어나고 조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사실상 몸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힘을 받칠 수가 없어요. 셋. 자, 넷. 이렇게. 자, 다섯. 자, 일곱. 오케이. 자, 여덟. 자, 아홉. 오케이. 자, 열. 자, 1kg짜리 챙겨주고요. 자, 마찬가지로 부분 구간 운동. 자, 위치는 가슴 하부부터 입술 높이까지 움직이는 구간이 될 거고요. 자, 시작. 자, 하나, 천천히. 둘, 튕기지 말고. 셋, 정확하게 근육으로. 넷, 늘리고, 조이고. 여섯, 조이고, 늘리고. 일곱, 여덟, 너무 벌어지지 말고. 자, 아홉, 열, 그렇죠. 하나, 오케이. 둘, 너무 높다. 셋, 어깨 근육으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휴식하고 스트레칭 해주고. 잠깐만, 나도 물 한 잔만. 자, 물 먹었어요? 아니요. 네, 물 먹고 다음에는 3kg짜리로 바로 들어도 충분할 것 같기 때문에. 저 너무 과소평가하시네. 오늘은 생각보다 과소평가하고 있고요. 방송만 아니었으면 무게를 더 들게 했을 텐데 방송인 관계로. 그렇죠. 모델의 얼굴을 보호하고 차. 이미 얼굴을 보호. 저 나름대로 배려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세트. 자, 자세 잡고. 그렇지. 너무 얘를 당기지 마. 그냥 편안하게 내려도 팔꿈치 관절은 그냥 모아주면 자동으로 굽혀지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당기려고 안 해줘도 충분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시작. 자, 앞으로 밀어 올려서. 하나. 그렇지. 자, 둘. 오케이. 자, 셋. 오케이. 자, 넷. 오케이.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오케이, 좀 더 밀어 올려요. 자, 하나. 열. 오케이, 자, 열 개만 더. 시작. 반했네요. 자, 하나. 반했으면 이미 다 한 거. 자, 둘. 오케이. 자, 좀 더 앞으로 밀어 올리고. 힘의 방향은 앞쪽으로 가야지 위로 들어주면 돼. 자, 셋. 오케이. 자, 넷. 좀만 더. 다섯. 오케이. 자, 여섯. 자, 일곱. 몇 개 안 남았다. 오케이.
자, 여덟. 자, 아홉. 오케이, 좀 더 힘 주고. 자, 열. 오케이. 자, 구간 반복 운동, 펌핑. 자, 흉곽 최대한 밀어놔주고요. 구간 반복 똑같이. 자, 하나, 둘, 올리고 내리는 거 힘주세요. 셋, 내리는 것도 힘줘. 넷, 다섯, 뒤로 넘어오지 말고. 여섯, 자, 일곱, 여덟, 자, 아홉, 자, 열, 그렇지.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오케이. 스트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스트랩은 챙겨다 줄게요. 저기 있어요. 그러면은 힘이 들어. 아직. 준비. 시작. 고. 그렇지. 쭉 밀어 올려주고. 힘의 방향을 좀 더 앞쪽으로 쭉 밀어주고. 자, 더 쭉. 그렇지. 하늘로 든다 생각하지 말고 앞쪽으로 밀어준다 생각하고. 오케이, 오케이. 계속. 오케이. 계속. 오케이. 두 개만 더. 하나. 마지막. 둘. 내리고. 구간 반복 운동.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너무 높다. 둘. 자,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마지막. 오케이. 자, 스트레칭 해주고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바로 3kg부터 가도 되겠다. 둘, 조금만 깨우시고. 그렇죠. 3kg. 앉지 말고. 응, 앉지 말고. 예. 스트랩 감아야 되나? 네, 스트랩 감고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자, 마지막으로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운동, 어깨 후면 운동 들어갈게요. 어깨 후면 운동 같은 경우는 해줌으로 커 보이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죠.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아, 내 얼굴이 줄일 수 없다면은 어깨를 넓히. 그렇죠. 그래서 보기 싫은 거 아니야? 좋아 보여. 아, 그래요? 틀린 말은 안 합니다. 비율이 좋아 보인다는 거. 태평양 어깨를 가져보도록. 아, 지금은 등만 넓어. 어깨까지 이제 같이 장착을 해줘야지. 여기 뒤라 보이질 않는데.